오늘은 기린 이치방 시보리 당류 제로입니다. 당류 제로? 당류 제로입니다. 아, 당류. 아,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. 당류 제로? 예, 당류 제로랍니다. 이마트 갔더니 안 보이던 게 있어. 8개에 15,000원인가 오. 얼마 정도 해서 예. 사왔는데 이게 어제 나온 신제품이라면서? 예, 어제자 뉴스에 검색이 됐습니다. 9월 3일 날 신제품 발표했다고 여기 수입원 전문가 누가 그렇게 인터뷰했답니다. 특징이 뭐야?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류를 뺐답니다. 그래서 칼로리를 28% 낮췄답니다. 당류를 빼서 칼로리가 28% 떨어졌다고? 리뉴얼된 제품이랍니다. 원래 나왔던 건가? 2020년도에 일본에 나왔다가 2억엔 정도 판매고 올렸다가 그 후로 계속 350번 정도 시범 양조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 제품이 나왔답니다. 당류 제로인데 궁금하긴 합니다. 한번 따볼까? 예, 한번 따보겠습니다. 나도 한 잔. 오, 그래도 맥주 냄새 풍덩이 안 돼. 쌉싸름한 게 맛있네. 네, 당류 뺐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맛이 괜찮습니다. 맥주는 당분이 별 상관없을 것 같아. 거의 뭐 씁쓸한 맛으로 먹는 거지 달달하게 먹는 게 아니잖아. 처음에 당류 제로라고 해가지고 아, 좀 싱겁겠거니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약간 노래방에서 무알콜 맥주 그 맛도 나는 것 같고 일단 당이 없다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맛은 다른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다. 아, 기린 오리지널 그거보다 말씀이시죠. 근데 나는 쓴맛 좋아해가지고 네. 시중에 되게 달달하게 나오는 맥주 있잖아. 저도 그거 싫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. 요거는 괜찮은데?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은 당류 제로라는 거 모르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에서 옛날에 나왔었고 인기가 있었고 요번에 네. 다시 리뉴얼 돼서 나온 거고 이마트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. 네. 지금 행사할 때 싸게 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좋습니다.